선생님도 이렇게 시내림을 받고 이 길을 걸어 오신 지가 네. 몇 년 차 정도 되셨죠, 선생님? 횟수로는 5년이고요. 네. 개월수로 따지면 44개월? 그러면은 한 4년, 3년 반 정도? 네. 3년 반 정도 되셨는데 선생님은 그러면은 시내림을 받기 전에는 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떻게 하다 시내림을 좀 받으셨는지? 저희 집은 이제 집안 자체가 원래 외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도 조금 가물 기운이 셌어요. 네. 되게 다양하게 느껴져요. 꿈도 되게 신비한 꿈 있잖아요. 네. 막 되게 알 수 없는 꿈들. 뭐 일곱 살 때 뭐 밤에 일어나서 칼 가다가 칼춤 추는 몽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신병을 많이 심하게 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안에 누구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미 저는 사주 자체도 그렇고 몸도 많이 약했고 네. 이미 그냥 저절로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거나 뭐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되게 막 특별하고 대단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어느 날 계룡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너도 나와서 기도하래요. 한겨울에. 네. 무슨 책을 읽으래요. 9살짜리한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추운 겨울에 그걸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점집 가면 딱 얘기하는 게 뭐 신의 제자야?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점집 왜 오셨어요?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전봐주고 올 때가 더 많았으니까. 아, 역으로? 네. 그러니까 언니가 저를 이용해서 점집을 가서 그래서 점집을 간 적이 많죠. 언니가 먼저 너 봐. 봐봐. 쟤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돈은 내가 댈게. 이래서 간 경우지 제가 스스로 간 적은 없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신내림을 받기 전에 좀 뭐 어디가 좀 아프시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픈 거는 뭐 계속 쭉 아팠죠. 제가 신받기 전까지는 10년째 수술을 했었으니까 뭐 어깨뼈 분쇄골절, 핀 제거, 화상 이 반쪽은 다 이제 수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하도 아파서 뼈가 부러졌는데도 한 달을 참고선 갔어요. 그리고 수술 받았어요. 왜냐면 아픔이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참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신내림을 이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좀 받고 난 이후에 좀 많이 변화된 게 있나요? 뭐 달라진 점이라는 건 좀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사는 거? 어떤 부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고 뭐 신의 은덕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고 내가 조금이나마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감사함. 후회한 적은 없으시겠네요? 있죠. 아, 언제 그러셨어요? 직위 받을 때. 친아버지 따라서 울산에 한번 청배를 갔어요. 여기서 울산까지 한 4시간 걸리나?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근데 20만 원 받으러 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랑 검사랑 다 했어요. 그래서 마사지까지 받고 60만 원이 들었어요. 마이너스 났네요. 가보니까 그 집이 조상이 뭐 수살기, 애 낳다 죽은 사람, 약 먹고 죽은 사람, 뭐 삼벌전에 신벌전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위를 받아서 제가 몸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이 직위가 너무 아파서. 그때 한번 보겠어요.